자네 주인 최충원이 금강야차를 척살한 뒤 이 나라 조정은 명문 가문들이 주게 되었네. 그리 되면은 우리는 또다시 개 돼지만도 못한 신세가 될 것이다. 그런 말일세. 만적이 자네와 난 서로 다른 가문의 팔려와 뼈가 굵은 천출이지만은 한 동리 출신이 아닌가. 자네가 힘을 합쳐준다면은 다음번에는 반드시 최충원이를 척살할 수 있을 것이야. 어떤가? 우리와 손을 잡아보겠는가? 네, 자네 말은 아니 들은 것으로 하겠네. 아이, 만적이, 만적이! 저자가 최충원에게 도서를 한다면 이곳 근거지가 발각될 수도 있어. 내 쫓아가 배워버리겠소이다. 참깨, 만적이는 내가 잘 알아. 결코 신의를 배신할 그런 사람은 아닐세. 아무렴, 우리도 처음에는 다 그러지 않았는가? 주인이 보살펴주지 않으면 못 사는 듯 개 돼지처럼 살아오지 않았는가? 만적이도 제 처지를 깨닫는다면 우리와 한 뜻을 가지게 될 게야. 아버지께서 하루 종일 너를 찾으셨다. 주인들은 이놈을 찾으셨습니까? 주인들은 어찌 그런 눈으로 보시옵니까? 만져가. 네 놈이 날 죽이고 천하를 지어보려는 것이냐? 제... 그런 것이냐? 네 토사를 하겠느냐? 아니면 이 자리에서 내 손에 죽기는? 주인들은 어찌 이놈을 믿지 못하시옵니까? 오늘 밤 군사들이 그놈들의 산중 음신처를 공격할 것이다. 네놈의 결백이 없는 명명백백 밝혀질 것이다. 지난번 이조일을 대관자가 만적이와 용모가 흡사하다고 들었사옵니다. 네놈의 정녕 날 기망하려는 것이냐? 더 무슨 말씀을 드리겠사옵니까? 저런 죽일 놈들이 있나? 잘 왔네. 참으로 악연이 아니야.